자, 네. 지금서부터는 이낙연이 쌍방울 대북송금의 배우가 아니냐. 그런 의혹들. 아, 충격적이에요. 검찰은 지금 이화영 출정 보고서를 꺼내서 이재명이 쌍방울 대납을 알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판결문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한겨레 신문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사 치더라고요. 네. 이화영 출정 보고서라고 있지. 출장 보고서에는 이재명이 사인한 적이 없어요. 네. 출장 계획서에 사인을 했지. 이걸 교묘하게 붙여가지고 몰아간 것에 판사도 당했지 않아. 판사는 난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예. 기자는 솔직히 당했을 거라고 믿어주려고 해요. 그렇지만 정신 차리라고 제발. 자, 출장 계획. 이게 보고서야? 계획 보고서네. 여기 이재명 있죠? 예. 이게 뭐야? 결과보고서. 우리들이 보통 보고서라고 얘기하는 건 결과보고서죠. 그렇죠. 출장 보고 그러면은 결과보고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 당연한 얘기죠. 평화부지사가 전결이야. 전결. 그 이상의 칸이 없어, 칸이. 전결은 거기서 끝이에요.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 적고 있어? 이거는 오보지. 받아쓰기에 기자들이? 오보죠. 이건 기사, 저기 정정보고, 보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 보고서는 부지사 정결상으로, 지사에게 보고되지 않은 보고서라고. 이 기사는 검찰 주장을 그대로 뱉긴 잘못된 기사입니다. 정정 바랍니다. 정중하게 얘기했어요. 애완견들한테도. 이렇게 검찰들의 주장을 베끼고 있는 언론이 있으니까 네. 지금 오늘도 이 기사는 아무데도 없어요. 그래서 김성수 TV가 알리려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낙연 측근 중에 신언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검사 출신입니다. 네. 또 검사야. 네. 심지어 쌍방울의 사내이사로 들어가 있어요. 사내이사. 예. 아니 사회이사까지는 우리는 많이 알았잖아. 그렇죠. 근데 아예 쌍방울이라고 하는 회사 안에 들어가서 이사로 있는 거예요. 근데 영업담당 이사래. 총괄. 검찰이 그것도. 영업담당 총괄을 어떻게 뭘 알아서 검찰이? 그러니까. 영광군 향후에서 이렇게 거의 한 다리 건너서 서 있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입니다. 엄청나게 가까운 거죠. 가족이야 가족 그냥. 자, 왜 가족인지 예. 자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일단은 영광군 향후회에서 이렇게 서로 같이 네. 깐부가 됐잖아요. 예. 영광 초등학교 동창이야. 영광 초등학교 동창이야. 초등학교 동창. 네. 신원용은 향후회장이고, 어? 이낙연 국회의원이고 이럴 때. 그렇죠. 야, 이 정도가 아니에요. 법성면 향후회에 같이 있어. 이 정도면 뭐. 가족이지. 예. 게다가 서울대 법대 동창. 동기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70학번. 예. 네, 70학번 동기. 그러니까, 이낙연 그 전 지사는, 이낙연 전 총리죠. 이낙연 예. 전 총리는 재수인가 삼수인가를 했고. 삼수. 삼수를 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제대로 들어가서 동기. 예.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의 인연이라고 봐야 돼. 와, 법대 딱 들어갔는데, 동네 형이 있어. 형! 동네 형인 거죠. 세 살 위에 형. 어우, 야, 언영아. 세 살 위에. 언영이가. 나랑 동기가 됐구나. 아, 아. 이러는 거죠, 완전히. 그렇죠. 예. 그때부터 막역한 사이가 돼. 아마 사시 공부도 같이 했을 것 같은데. 세 살 위에 형인 거죠. 예. 그것도 삼수에서, 예. 삼수에서 들어갔는데. 극진히 모셔야죠. 극진히 모셔야죠. 초등학교 동창 선배인데. 초등학교 3년 선배야. 초등학교 3년 선배인데. 난 1년 선배한테도 깍듯하게. 1년 선배, 1년 선배는 죽음이죠. 그러니까. 같은 면에, 예? 같은 초등학교에, 같은 대학에. 근데 더군다나 그것이 서울대 법대예요. 예. 대한민국의 대학은, 예?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서울법대와 그 나머지 나머지 지잡대. 나머지 잡대. 나머지 대학으로 구분된다고. 그런데 네. 이 서울대 법대 하나만 가지고도 대단한 인연인데 초등학교도 같은 초등학교를 나왔어. 그것도 같은 군이 아니라 같은 면 출신인데 이러한 인연을 갖고 있는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예, 쌍방울의 사내 이사로 있었던 거죠. 근데 언제 들어간 줄 아세요? 사내 이사로? 이것도 충격일 거예요. 신원용은 쌍방울 내에서도 미래산업이라고 하는 이 미래산업이 광림 비비안과 더불어 사실은 쌍방울이라고 하는 회사가 제일 크다고 얘기를 해요. 제일 크다고 얘기하는데 이 쌍방울이라는 회사에서는 돈이 빠져나가지 않아. 예. 쌍방울은
외피야, 외피. 외피고 실제로 돈은 어디서 빼나가느냐? 미래산업과 광림과 비비안에서 빼나가요. 그래서 아. 광림의 자기 부인인가가 이사하고 그래. 그런 식으로 넣어서 돈을 빼가는데 미래산업에서 빼간 돈이 어디로 가냐면 이제 이 KH그룹에 그냥 수혈이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 클로이 블루조합. 예. 클로이 블루조합이라는 데에서 다시 돈을 갖다가 이렇게 빼돌린 다음에 여기서 KH필룩스로 들어가고 이러면서 순환 출자를 하는. 그러니까 쌍방울도 순환 출자를 해가지고 그 장악을 해놓고 그 돈을 빼서 KH그룹도 함께 장악을 하고 있는 이런 한마디로 피를 섞은. 예. 이 정도 되면은 거의 샴 쌍둥이. 그 머리는 네. 두 개인데 몸은 하나인 샴. 그런 샴 쌍둥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신원용이 미래산업의 사내 이사인데 KH의 KH전자 장원테크의 또 저 미래산업이 바로 그 이사. 유명한 정문술 회장이 있었던 바로 맞습니다. 그 미래산업이군요. 야, 이게 세상은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군요. 신원용이 언제 그러면 미래산업의 이사가 되느냐? 2019년 2월 20일. 2019년 2월 20일. 2019년. 예. 야, 저 바로 이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불이 붙던 바로 그 시기네. 그야말로 주가 조작이 피크에 달할 때. 예. 그런데 이때 당시에 총리가 누구냐? 이나 이낙연. 연. 이야. 2019년 2월 20일 날 저 사람이 미래산업의 이사가 되니까 또 장원테크의 이사도 나중에 될 때 예. 개미 주주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미래산업 최대 주주 정문술은 중앙정보부 출신이고 그쵸? 예전에 미래산업이 안철수 테마주로 꼽힌 덕에 재미있었던 소문 들더니 이번에 일부러 이낙연 대표가 동기를 안친 것 같다. 아는 거야 다. 아, 저 정도 되면은 거의 애널리스트예요. 2020년 11월 2일 날 누군가가 쓴 글이네요. 이게. 예. 2019년 2월에 신원영이 여기에 그 먼저 그 이사가 되고 네. 그다음에 요 2020년에는 또 장원테크의 검사 출신의 신원영이 경영 전략을 짠다고 해서 이사로 들어가니까 분노한 거야. 이 사람이. 야, 이게 그때는 이게 이슈가 안 됐을 때인데 이미 이때 누군가가 이 내용을 다 알고 와, 써 놓고 이슈가 안 되긴요. 저 11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예. 쌍방울 그 뭐야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 터지면서 예. 쌍방울 사회 이사들이 막 까지고 이럴 때입니다. 아, 이때가. 그때 이미 까지고 그래요. 오. 2020년 11월에요. 네. 네. 그때 막 뭐 한국일보 노컷뉴스 이런 데서도 막 네. 기사를 쓰고 막 그래요. 아, 쌍방울 대납. 네. 그리고 2022년에는 아, 대납. 2022년에는 또 어떤 기사가 나와? 국정원 문건이 그대로 나와. 노컷뉴스를 통해서. 네. 그러니까 2020년서부터 지속적으로 네. 이 쌍방울이 주가 조작을 하고 있어서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고 이런 흔적들이 사방에 노출되고 있었던 겁니다.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쌍방울이 북한과 계약을 체결한 게 며칠? 전, 자, 네. 크게 보여드릴게요. 놀랍죠? 2019년 1월 17일이군요. 이날 쌍방울과 북한이 계약을 체결해요. 그래서 200만 달러를 24일 날 송금하는데 예. 그렇죠? 예, 예. 며칠 날 체결을 17일 날 했고. 근데 며칠 날 그러면 이 신원영이 이사가 됩니까? 19일. 2월 20일. 2월 20일 주주총회에서 예. 이사가 됩니다. 이사가 되고. 그럼 요 사이잖아. 17일 날 계약 체결하고 20일 날 1월 24일. 1월 24일 날 송금하고 나서 바로 체결이 돼요. 그 채용이 돼요. 그러면 요렇게 할 때 이미 이 신원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염두에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럼 누구한테 줄대려고 이 사람을 갖다가 영입한 거겠어요? 야, 딱 떨어지네요. 2019년 4월에 300만 달러 송금. 이게 바로 이재명한테 대북 방북 대납했다는 방북 비용 대납했다는 300만 달러가 2019년 4월에 갔는데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때 당시에 대법원에서
그 항소심에서 예. 도지사직이 날아가는 형을 받은 이재명을 위해서 돈을 보낸 걸까요? 이낙연을 위해서 돈을 보낸 걸까요? 상식적으로 다 도지사직이 날아가고 정치 생명이 끝나가는 지경인데 뭐하러 그 헛돈을 씁니까? 기업가가. 근데 이낙연은 이때 총리 되면서 엄중하게 살펴보고 그렇죠. 있습니다. 이렇게 대정부 질의 받으면서 인기가 피크를 칠 때 아닙니까? 이때가. 사실 저 때는 누구나 다 이낙연 쪽에 줄을 서려고 온갖 줄을 막 던지고 있을 때였죠. 이낙연이 누구나. 대통령 된다고 다 그랬어요. 그럼요.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그런 때였죠. 그러면 이건 누구한테 줄된 겁니까? 누구를 위한 방북비용 대납입니까? 그러면 방북비용 대납이 됐다고 치면 이게 이재명을 위한 거야? 신원영이가 이재명을 위해서 돈을 줘? 이제 와서 이야기하니까 이재명 운운하는 거지. 아, 2019년 4월에 이때만 해도 이재명 저기 당시 도지사의 정치적 운명은 아무도 거기다가 배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배팅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었던 거죠. 도박사꾼에 해당하는 거였지. 근데 이때 당시에 무려 3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어휴 그게 얼마야? 42억 정도가 지금 기준으로 보면 한 42억 정도 되는 돈을 미쳤다고 돈을 거기다 댑니까? 그렇습니다. 한국일보 등등에서 이재명을 까기 위해서 쓴 기사 중에 일부입니다. 이건 이재명을 까는 기사인데요. 여기 네. 보세요. 이재명도 까고 민주당도 까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발 기사라고 봐야 되는데 네. KH의 장원테크 사내 이사인 신원용 변호사. 신원용 변호사 2020년 5월부터 1년간 쌍방울 미래산업에서 사회이사직을 수행했다. 배 회장이 김 전 회장에게 소개하면서 신 변호사는 쌍방울과도 연결된 셈이다. 근데 여기서 누가 나옵니까? 배상윤. 이 배상윤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KH그룹의 회장이에요. 예. KH그룹은 사실상 저게 쌍방울과 아까 말했지만 샴쌍둥이라고 했잖아요. 샴쌍둥이죠. 예. 그런데 쌍방울의 김성태가 사채업을 할 때 그렇죠. 그때부터 예. 그 이전서부터 친구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둘이 조폭 생활 할 때부터. 예. 배상윤이 전남 영광 출신이에요. 와, 전남 영광 출신에 몇 되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전남 영광 출신이기 때문에 신원용을 먼저 배상윤이 김성태한테 소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쌍방울도 김성태도 누구한테 줄을 대기 위해서 먼저 신원용에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고 사실은요. KH그룹의 그 배상윤보다 네. 그 빵에 들어가 있는 걸로는 김성태가 더 먼저기 때문에 예. 그래서 검사들을 많이 하는 것은 김성태가 먼저입니다. 그렇죠. 김성태가 2007년에 처음으로 빵에 갈 때, 그때 그 사람을 잡아놓은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우리? 그때 2007년에 잡아놓은 검사가 누구? 김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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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 이게? 자네가 갔다 왔던 곳, 목포. 목포. 맞아. 목포 출신이에요. 왜 검사들은 김성태를 수사할 때 목포 출신의 김영천한테 맡겼을까? 영광하고 가까우니까. 아니, 그냥 왜 그럴까? 얘네들은요, 사실은 돈을 어디서 벌겠어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얘네들이 돈 버는 방법은 덮어주는 수사를 해서 돈을 벌잖아. 그쵸. 그리고 까는 수사를 해가지고는 명예를 얻죠. 승진을 하고. 그래서 정치적인 사건들을 털어가지고 승진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승진하면은 솔직히 돈을 벌 곳이 없잖아. 정치적인 사건에서 검사들이 어떻게 돈을 벌어요? 더킹, 영화 더킹에서 네. 바로 나오는 기술이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승진한 할 애들을 어디로 보내? 이런 금융수사부, 그 합동수사본부단, 뭐 특수부 이런 데 보내서 돈을 벌게 해주잖아. 그렇죠. 지금 그래서 김스타는 자기가 나가면 수백억을 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장시호한테 그러잖아요. 프로포즈를 하잖아.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김영철이 2007년에 한번 김성태를 잡아놓고 2014년에 또 잡아놓고 그때도 파견돼서 2007년에도요. 바다이야기 TF에 파견되다시피 해서 갔던 거야.
야, 니들 중에서 전라도 출신 누구 없어? 믿을 만한 애? 그런 거지. 그렇게 추정되지. 그쵸. 그리고, 야, 니들 중에서 김성태랑 좀 인연 있는 애 없어? 재영! 김영철이 또 남부지검 그 합수단에도 들어가고, 중부지검 합수단에도 들어가고. 이러한 추론이 실제로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 검찰의 수준과 이게 떨어져 있는 게 맞아요. 이게 검찰 개혁이 정말 절실한 상황인 거고. 딴 거 다 떠나서요. 김스타가 두 번째로 김성태를 잡았을 때 처음에 누굴 먼저 잡냐면 김성태 돈을 싣고 바른 운전기사를 먼저 잡아요. 그 차에 150억이 그러니까. 있었대. 현찰 150억이. 근데 이게 어떻게 둔갑되는 줄 알아? 그게 범죄 자금이잖아. 근데 이 범죄 자금을 그대로 피해자들 구제비용으로 내놨다라고 하면서 감형이 돼. 말이 돼. 진짜. 무슨 씨, 이게 무슨 홍콩 르루아도 영화도 아니고, 어? 어떻게. 검찰이 공들여가지고 그 운전기사를 잡아가지고 150억은 사실상 김성태한테 돌려준 거 아니야. 그래서 김성태가 이걸로 피해자 구제비용을 쓰겠습니다. 어휴, 그래. 정상 참작을 해서 너는 과징금도 없어. 추징금도 없어. 벌금도 없어. 어? 집행유예로 풀어주마. 검찰이 구형만 안 하면 죄가 안 되는 이 기소독점주의. 이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괘씸하면 또 추가 기소해갖고, 이화영 지사 보세요. 또 벌금으로 추가 기소하는 거 봐.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민주당에서는 얘네들을 들여다보지도 않았어. 장원 테크는 아예 이낙연 테마주로 분류됐던 거야. 그러니까. 선거 때. 이게 바로, 예? 지금 쌍방울에서, 예? 그 관련 기업인데, 이렇게. 신원영이 여기서 이사를 했거든. 해먹고 있는데, 이게 왜 이재명 걸로 분류가 자, 보세요. 장원테크. 장원테크 이낙연 대장주. 더 이상 가까울 수 없다. 완벽 정리. 장원테크 신원영 등기임원 이사 이낙연 총리와 같은 전남 영광 출신 신원영 이사 전남 영광 향후회 향후회장 경력 이낙연 총리 향후회 모임에 다수 참석 신원영 이사 이낙연 국무총리 서울대 법학과 70학번 동기동창 같이 학교 다니는 사이 완벽해! 그러니까요. 여기에 면단이 같은 동네 이것만 빠졌네. 초등학교 동창 빠지고. 여러분들께 기가 막힌 장면 하나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큐! 되어 있어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전체 화면 보시죠. 엊그저께 서울에 오셨던 미국 대통령 바이든 그분이 묵었던 호텔이 남산의 하이아트 호텔입니다. 서울에서 제일 좋은 호텔 중에 들어갑니다. 그 호텔의 주인이 바로 영광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아직 끝내지 못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 지도를 세계에서 가장 빨리 판독하고 그래서 코로나 조기 극복에 기여한 대한민국의 과학자 김빈대리 교수님이 영광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많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욕하지는 않는 저 이낙연이도 영광의 아들입니다. 아 욕해! 욕한다고 이제! 뭐 욕하지도 않느냐. 웃기고 있어 아주! 뭐 자기 동네 민주당을 이 모양으로 만들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랑하는 아이고, 참. 우리 백수 해안도로 어떻게 저렇게 제가 국회의원 할 때 김동결 군수님이 거기를 문 열었는데 이번에 김유성 군수를 여러분이 또 뽑아주시면 아까 그 하이아트 호텔을 인수하신 우리 영광교수의 대경제인 배상윤 회장이 와. 거기에 4천억을 투자해서 최고로 빛나는 황방명소로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여기까지요. 아이고. 아니 저런 식으로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창피하네. 특정 회사와 특정 그러니까. 경제인을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참 적절치 않네요. 그것도 참 고급진 단어를 사용하시네요. 아 저 우아한 사람 적절치 않네요. 예라이씨.
적절치 않아요. 적절치 않아 정말. 아우 적 같아가지고 정말. 야 일국에 국무총리까지 지낸 사람인데 야 어떻게 아무리 자기 동네에 가서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러면 당연히 야, 검찰이 인지 수사를 한다면 나라면 깜짝 놀랐다. 깜짝 놀랐어. 딴 거 다 떠나서 응?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연설한 적 있어요? 특정 경제인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특정 회사 그, 사장 이름 얘기하면서 돈 얘기까지 하면서 돈. 야, 자기 아는 사람 얘기하면서. 야. 성남 FC에 여기다 이렇게 기업 이거 붙여놓은 게, 어? 그거 간접 광고로 해가지고 돈 뭐 해먹었다 이러면서 지랄했던 게, 어? 그게 누굽니까? 삼자뇌물이라며 그게. 어? 와. 광고했던 게 삼자뇌물이라며 성남 FC. 그거 갖고 지금 68명을 갖다 또 증인을 신청한다 하면서 지금 여기 KH그룹에 갖다 직접 광고를 해는 이낙연이를 왜 수사도 안 하냐? 왜 한동훈과 윤석열이 피식피식 웃으면서 이낙연을 대통령 돼도 상관없다고 했겠어요? 이낙연 측근 신원용을 쌍방울 네. 대북사업 핵심 기업의 이사로 영입을 했죠? 예. 어? 검사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도 이사로 영입했어요. 왜? 줄대려고죠. 전남도가 쌍방울 대북사업과 연관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남도는 누가 도지사였어요? 아까 전에 저희가 제기했던 그 문제뿐만 아니라 전남도도 이 시기에 아주 예, 예. 특이한 일을 합니다. 예. 보세요. 2018년 5월서부터 북한의 마그네사이트 자원과 연결해서 마그네슘 소재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대. 마그네슘 뭐 이런 거 하면 그 생각나는 데가 장원테크거든요. 쌍방울 그룹이 추진하던 대북 사업과 똑같아요. 어? 전남도는 바로 이때 당시에 사찰단 수준으로 예. 2020년 2월 20일을 보세요. 이날이 왜 중요하죠? 이날이 왜 중요하죠, 여러분? 아까 전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2월 20일 날 누가 여기 이사가 됩니까? 장원테크 이사가. 예. 방금 얘기했던 신원용. 신원용이 장원테크 이사가 되고 하루 뒤에 바로 쌍방울 임원들 카카오톡 대사에서 이번에 전라도 공무원을 포함해서 사찰단 수준으로 해외 출장을 간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이낙연이 이렇게 KH그룹의 배상위원하고 막역한 사이라는 걸 직접 얘기를 해요. 그런데 쌍방울은 KH그룹 관계 부인하면 다 됩니까? 여기서 남평화가 등장합니다. 전 국무총리 민정실장인데 민족 문제를 개인의 권력이나 북한 정권 차원에서 다룬 것이 실망스럽다. 하면서 이재명 지사의 책임이래. 이, 자기가 모셨던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는 예,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직 이재명 대표하고만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남평호가 이낙연과 지금 배상윤 혹은 김성태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모를까요? 모를 수가 없죠. 본인은 대장동을 최초로 재배하고 제보하고 똥파리 이병철 시켜가지고 쌍방울 불거지게 만들고 이거 전부 다 얘네들이 한 짓이에요. 민주당원들이라고 하는 놈들이 한 짓이에요. 맞습니다. 이렇게 놓고 윤건영은 나는 기억이 없다라고 하는 말로 도망갈 수 있습니까? 좀 실망스러운 이야기였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지금 마땅히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은 이낙연이지 이재명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